네, 준결승 두 번째 경기가 이제 곧 시작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30대 남자 복식 경기인데요. 동래구와 기장군. 네, 지금 화면을 보는 선수들이 이제 기장군 네, 선수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오남석 예. 선수와 김규태 선수입니다. 예, 지금 화면 각각에 보이는 선수가 오남석 선수고요. 네. 예, 건너쪽에 있는 선수가 김규태 선수입니다. 김규태 선수. 네. 네. 자, 맞서 경기를 펼칠 동래구 선수들입니다. 김정은, 황주선 선수. 네, 지금 화면 각각에 보이는 선수가 동래구를 대표한 김정은 선수고요. 네. 건너쪽에 안경을 끼고 있는 선수가 황주선 선수입니다. 황주선 선수.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동래구 입장에서는 첫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이제 원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 반드시 네. 이겨야죠. 그렇죠. 네. 예. 자, 21점 단판 경기입니다. 자, 기장군의 그렇죠. 과연 자, 오남석 스매시 김규태 자, 다시 한번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아, 예. 뭐 이건 그냥 아웃이죠 뭐. 아웃입니다. 네, 네 옆을 나고 아웃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30대 남자 복식이 정말로 우리 저 빠른 스피드도 있고요. 또 절묘한 어떤 기량도 겸비되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게 참 배울 바가 많이 있는 그런 그 30대 시합이네요. 자, 김규태, 김규태 스매시 드랍샷. 자, 자 이번에는 네트 맞고 떨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런 그 쉬운 범실은 안 해야 되거든요, 김규태 선수. 또 그런 범실 할 선수가 아니고요. 툭, 그렇죠. 네. 자, 다시 한 점 도망갑니다. 12대 9. 예, 오남석 선수. 들어가면서 푹 그렇죠 마무리 네. 지금 이제 김규태와 오남석 선수의 콤비네이션 참 그 볼만합니다. 자, 기장군 서비스 석점을 앞선 가운데 경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터치아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10대 12. 자, 두 점 차. 자, 오남석.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죠? 네. 지금 이제 예, 오남석 선수의 스매시로 한 점을 땄거든요. 땄는데 지금 보면 그 상대의 어떤 동네에서 그런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제공을 설마 스매시 할 건가 하는 방심 쪽에 날아들어오는 스매시 리시바가 좀 어려웠습니다. 자, 김규태 선수. 자, 기장군. 서비스입니다. 네. 바로 읽었네요. 예, 11대 바로. 13. 이제 두 점 차가 되겠습니다. 자, 한 점 따라붙었습니다. 이제 두 점 차 경기. 동래구 서비스. 자, 스매싱. 자, 네트 맞고 떨어졌습니다. 14대 11. 앞서가는 기장군. 자, 기장군 선수들이 예상 밖의 선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시 기장군 서비스로 경기가 계속되겠습니다. 헤어핀, 백핸드. 스매싱 안쪽으로 들어왔나요? 예, 네. 들어갔습니다. 인입니다. 네. 지금 라인 안쪽으로. 예, 지금 경기를 진행하는 걸 보면은 기장에 있는 선수들은 이제 네트를 붙여서 내리고요. 네. 보십시오. 좀 내리는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유리한 쪽이고 동네 쪽에서는 그 공을 걷어서 올려 참 올려만 주는 공을 하니까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장군 서비스 넉점차 경기입니다. 자, 이건 뭐 맘 놓고 이제 치죠. 보세요. 계속 올라갑니다. 네. 드랍샷. 뭐 이렇게 저기 타진하고요. 저 보세요. 그래요. 자, 양쪽 모두
펀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네. 기장군이 다시 한 점 달아나면서 16대 11이 됩니다. 네. 동래구가 이렇게 풀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예, 지금 현재 동래구 쪽에서는 기장의 김규태 선수가 좋아하는 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김규태 선수는 장신 키를 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최고의 기분 좋은 스매시를 이용해서 공을 치고 있고요. 제 공을 동네에서 조금 이제 네트 밑으로 좀 깔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좋아하는 공을 주니까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공이 깔린단 말이요. 자, 계속해서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네. 자신 네트 맞고 떨어지는 기장군. 동래구가 한 점을 더 따라갔습니다. 네, 13대 네. 16 석점 차가 됐습니다. 지금 김규태 선수가 백드라이브로 주고 오는 공을 포핸드로 기다렸거든요. 예측이 그냥 한 점 더 주네요. 자, 이렇게 되면 17대 13이 되는데요. 지금 경기의 종반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21점 네. 경기란 말이에요. 지금 17점이면 경기의 종반전인데 우리 동래구 선수들이 점수 관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8대 13, 5점 차. 예. 자, 기장군이 유리한 가운데서 지금 두 번째 경기인 30대 남자 복식 경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벌어졌던 여자 복식 경기 대 기장군이 승리를 네, 거뒀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네. 경기 이제 김규태 선수가 서비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자, 동래구의 반격. 김규태. 자, 앞에서 계속해서 황주선 선수. 황주선, 네. 랩샷. 자, 네. 이게 오남숙 선수한테 걸렸네요. 자, 다시 한 점 달아나면서 네. 19대 13이 됐습니다. 네. 황주선 선수의 드라이브가 예 넘어오면서 걸렸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21점 경기에 19점. 참 점수가 이게 종반이거든요. 21점까지는 2점 남았죠? 그렇습니다. 네. 자, 빠른 공격 성공하면서 황주순 네. 선수 14대 19. 예. 자, 동래구 서비스. 아웃됐죠? 행운입니다. 네. 아웃되면서 동래구 한 점 더 따라갑니다. 15대 19 넉점 차. 네, 동래구 서비스 김정원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빠른 공격 펼치고 있습니다. 자, 성공했어요. 오남석. 자, 예. 오남석 선수의 강한 스매시입니다. 뭐 시원시원하게 승리를 네,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점 남겨놓고 있는 기장군. 오히려 기장군은 쉽게 쉽게 점수를 만들고 있고요. 동래구는 전체적으로 이제 리시브 불안이라든지 또 실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네. 네. 예, 지금 이제 우리 박기용 캐스터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배드민턴에 자신의 범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자, 한 점 한 점 네.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21대 15로 30대 남자 복식에서도 네, 기장군이 동래구를 꺾고 전체 스코어 2대 0이 됐습니다.